만원 아 5하고 1000원 하고 만원 응. 이랬나 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와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쁜 토퍼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지난번 어버이날 때 만들었던 용돈 케이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용돈 토퍼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 다양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문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안입니다. 도안은 만드는 거는 못 보여드렸어요. 저는 일러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토퍼를 디자인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어요. 일단 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흰색 부분은 다 잘라줄 건데요. 자르고 나면 빈 공간에 빛을 이런 투명한 비닐 혹은 코팅지, 투명한 아크릴 이런 게 필요합니다. 투명한 걸 준비를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돈. 저는 이번에 종류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활용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토퍼를 자를 가위랑 칼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케이크를 꽂을 수 있게 고정할 수 있는 철사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호일을 한 조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도안을 잘라줄 거예요. 문구점에서 머메이드라는 용지를 도톰한 종이를 사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만든 시안을 뭐 킹코스 이런 데 인쇄하시는 데 가져가셔서 좀 두꺼운 용지를 만져보시고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잘못 자를까봐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칼로 자르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자, 먼저 제가 만든 도안에서는 여기 이 부분은 접는 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접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너무 도톰한 거를 고르시면 나중에 칼질하기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제 직선인 부분은 칼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곡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위를 활용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한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잘라주셔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모양들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책이나 무거운 걸 좀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해지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 투명한 거를 붙여줄 거예요. 뒤집어서 아, 뒷모양은 이래요. 선에 맞춰서 혹은 요거보다는 조금 작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들을 활용해서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만 손들을 짜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돼요. 투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충분히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제 돈을 넣을 차례입니다. 저는 종류별로 다 준비를 했는데요. 5천만 원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5천 원으로 5가 보이게끔 접어주시고요. 5, 천, 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5천만 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이 중요하니까요. 5만 원의 끝을 잘 맞춰서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쏙 하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돈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어주세요. 뒤에 돌려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테이프로 열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세요. 돈은 옆쪽이 다 뚫려 있어서 옆쪽으로 돈은 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막대인데요. 설사가 있어서 얘로 해줄 거예요. 뒷부분에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얘를 케이크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박지를 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아주세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에 꽂을 수 있는 은박지 부분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선물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토퍼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